이게 이제 만약에 돼지곰탕용으로 삶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고기를 위해서 육즙을 최소로 덜 뺐기 때문에 일반적인 돼지나 일반적인 그 닭이 아니라 아무래도 조금 더 육향이 좀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운을 느꼈어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우리 스페셜 때문에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미국에서 맨날 한우가 먹고 싶을 때마다 제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메뉴에 육수 세 가지를 플레이팅을 네.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밀 라면을 함께 해서 냉라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라오소스 기본적으로 있고 감자전 있고 이게 그 블렌딩 된 육수인가요? 네. 와, 블렌딩이 됐는데도 엄청나네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정말 다채로운 맛이 납니다. 평소 먹던 느낌과 완전 다른데요? 평양냉면 육수에 가까운 향이 나는데요. 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재료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순전히 고기 육수 맛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맛을 내려고 네. 했으니까 그런 다채로운 맛들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일반적인 돼지나 일반적인 그 닭이 아니라 유기농 소하고 제주에서 자라는 구엄닭이라고 불리는 재래닭을 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육향이 좀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삶아놓은 거거든요? 예. 이게 버크셔 킹이 앞다리 살 앞다리 살 절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예. 보통 삶으실 때 어느 정도 삶으시는 거예요? 30분 푹 하고 불고 한 2시간 레스팅했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줘야 살코기랑 요 껍데기랑 비계랑 적당히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버크셔 킹이가 진짜 비계가 맛있어요. 색깔도 되게 뽀얗고 일반 돼지에 비해서. 지금 향 올라오세요? 향 느껴지시죠? 올라오세요. 네, 이게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향 너무 좋네요. 이게 이제 만약에 돼지곰탕용으로 삶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고기를 위해서 육즙을 최소로 덜 뺐기 때문에 아. 뜨거운 상태에서 가뒀기 때문에 네. 이 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육수에다가 빼느냐, 고기한테 머물게 하느냐. 그렇죠. 셰프님 이번에 옥동식 셰프님하고 이렇게 좀 콜라보 하게 된 그 계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세요? 옥 셰프님이 2017년에 저쪽에 옥동식 오픈하고 그 이후에 이제 초가을에 이제 저희가 오픈을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1년인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옥 셰프님이 이제 같이 곰탕하고 그다음에 우리 면하고 해서 콜라보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얘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 하게 된 거죠. 오늘은 한 몇 인분 정도 준비해 주신 거예요? 52분 정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일단 옥동식하고 석유남 면방 콜라보레이션이고요. 두 셰프님이 직접 음식들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했던 곰탕과 남면의 콜라보레이션을 오늘 준비했습니다라고 하시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육수 베이스가 어떻게 되냐. 버크셔 K로 만드는 옥동식 스타일의 돼지곰탕 육수고요. 그 다음 석유남 면방 유기농 비거세 한우 육수가 들어갑니다, 일단. 그 다음 구엄닭 육수라고 해서요. 1년 이상 키우는 우리나라 재래닭으로 만든 육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국물을 조화롭게 블렌딩해서 천일염으로 간을 한 다음 차가운 냉면 스타일로 준비했다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면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안진 키밀이라 그래서 통밀이네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이 평양냉면 하면 원래 메밀면이잖아요. 이제 계란면을 사용해가지고 평양냉면식 스타일의 육수와 같이 블렌딩해서 먹는다.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갈치 속젓에 꼭 청어알 젓갈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맛이 나네요. 파프리카 들어간 느낌이 안 들어요. 면집에 나오는 시원한 김치 진짜 깔끔하고 시원하네요. 김나경 셰프님이 이태리 요리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식도 엄청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맑다 맑아. 청아하고요 자체가 유기농이네요. 자연 친화적인 그런 국물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을 보면 평양냉면은 메밀면이 아니라 계란면 위에 이렇게 깔려 있었고 비거세 한우 양지가 들어가 있네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육수 너무 맛있다. 정말 시원하고 들어가는데 자극적인 거 하나도 안 느껴지고 너무 깔끔해. 소금 간에 그 염도도 조절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냥 미쳤어 이거는. 와 진짜 순수 결정 그 자체. 약간 깎이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이랄까. 한번 일단 면 한번 먹어볼게. 면 보세요. 와 면 느낌 다르다. 근데 제가 생각한 계란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되게 쫄깃쫄깃하고 툭툭 끊기는 느낌은 메밀면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약간 넓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좀 다른 거지. 시원한 파스타 느낌이 예. 좀 나요. 그리고 면이 엄청 담백하고 단맛이 많이 나. 면 자체에서도. 와 정말 해치고 싶지 않은 맛이다. 그냥 진짜 기분 좋게 만들어져 이 자체가. 확실히 향이 많이 빠졌어. 근데 맛있다. 뒤에서는 향 많이 느껴져. 이게 육수를 위하지 않은, 그러니까 순수히 고기만을 위한 제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옥동 셰프님께서 이렇게 서실 때 고기향이 엄청 진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와 색깔 죽인다. 이게 삶는 시간을 그렇게 오래 안 하시고 오히려 레스팅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최대한 촉촉하고 육즙이 많이 안 빠지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수분감이 보여요. 예. 와 근데 이런 느낌이구나. 지방에 되게 달달한 향이 난다. 지방에서 네. 달달한 크림 같은 향이 나요. 계속 씹고 있으면 엄청 맛있어요. 네. 와 여기 제일 맛있는데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다리에서 그 견갑 쪽이라고 보면 되죠. 이 작업할 때 아침에 자르면서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우주를 느꼈어요. 아 우주 딱 얘기하는 것처럼 지방에서 정말 그 생크림의 단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돼지고기 먹었는데 지금 디저트로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식감 너무 좋다. 완전체 수육은 아니라 좀 촉촉하게 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식감이 약간 호불호는 될 수도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너무 좋아. 씹으면 씹을수록 뒤에서 향도 느껴지는데 엄청 깔끔해가 좋은 것 같아. 와 너무 행복하다. 조미료를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느껴져. 그냥 진짜 천연 순수 그 자체. 세상에 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아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겠다. 네, 이렇게 해서 와 밥알 살아있는 거 봐. 진짜 윤기 나는 거. 와 완전 다르다. 밥 자체가 지금 맛있는 거 같아. 네 밥 자체가 너무 맛있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담궈뒀는데도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 말도 안 돼. 국밥에 토렴했을 때 전분기 섞이면서 더 진해지잖아. 육수가 다른 방향으로 진해졌어. 밀맥주요. 확실히 밀맥주스러운 맛이 있고 산도가 있네요. 그 요거트 같은 향 싹 나는 거. 약간 야쿠르트 향. 딱 그 향이 나네. 나 먹기 좋은. 얘 스스 감자에서는 신맛식당이 짱이야. 신맛식당이 좀 더 맛있어. 내 개인적으로. 일본 스타일은 마요네즈. 근데 일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일단 오뚜기는 아니에요. 오뚜기 절대 아니에요. 아 너무 맛있다. 이게 라구 같은 경우에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개가 많잖아요. 이전에 촬영하면서 김나경 셰프님 스타일 느꼈는데 최대한 그 이태리 할머니가 해주신 것 같은 그냥 기교 많이 안 부린 그런 스타일 많이 하시다. 뭐 이탈리아 좀 감도 좀 있고 한데 라구 자체도 그렇게 간세지 않아가지고. 네 맞아요. 딱 너무 잘 어울리는 구성인 것 같아요. 오늘 아무쪼록 옥동식 셰프님하고 김나경 셰프님의 이 콜라보 세 가지 육수가 블렌딩된 차가운 남면을 먹어봤는데 영상에도 보셨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고요. 두 셰프님의 소신, 마인드 이런 것들이
모든 음식에 녹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실 때 아직 옥동식 안 가보셨다, 옥동식 꼭 가보시고요. 김나균 셰프님의 석유난 면방, 유기농 한우로 만든 그 육수와 제주 곰닭으로 만든 면 요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드셔보시면 이 셰프님의 철학과 그런 스토리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